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4장 12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제가 오래전 미국에 살았을 때 한 6년 전만 해도 미국에 살았죠. 아이들이 좀 어렸을 때입니다. 그때 제 남가주 애나하임 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근처에 디즈니랜드가 있었고요. 애들이 커서는 자주 못 갔지만 어렸을 때는 좀 이렇게 그 1년 패스를 끊어가지고 디즈니랜드에 좀 종종 가고 그랬어요. 근데 언제 한번 갔을 때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저 같은 그때 이미 40대가 가서 디즈니랜드 가서 감동을 받으면 좀 나사가 좀 풀린 사람 같죠. 약간. 근데 하여튼 보통 때는 안 가요. 그냥 애들 때문에 갔다가 아이고 빨리 갔다가 재미있는 시간 빨리 와야지. 근데 그날만큼은 감동을 엄청 먹었습니다. 무슨 일이었냐면은 거기 그 동화의 숲속으로 들어가는 트레인 라이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타는 트레인이죠. 그걸 타고 이제 숲속으로 들어가면 그 동화의 옛날 백설공주, 뱀비 이런 식으로 그림들도 있고 막 마네킹도 있고 여기저기 성도 있고 이렇게 나무로 세운 아니면 어떻게 하여튼 플라스틱으로 세운 성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아동들을 위한 그 숲속의 라이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이들하고 타고 있는데 어느 한 시점에서 좀 예상치 않은 그 어느 한 그 마네킹이 있었어요. 분명히 이렇게 지나갈 땐 전혀 몰랐는데 트레인이 딱 지나가면서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여기를 왜 왔어? 영어로 물론 여기를 왜 와서 빨리 가란 말이야 하면서 가짜 총으로 빵빵 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가 라이브가 있었던 거죠. 다들 마네킹이었고 그림이었는데 전혀 예상치 않은 사람이 이렇게 옷을 입고 있다가 트레인이 들어가니까 일어나서 애들은 깜짝 놀래갖고 눈이 이따만해지고 소리 지르고 야단 났고 어른들은 웃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감동을 먹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청년인데, 그 역할을 한 청년인데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냥 놀랐어요. 이거 있잖아요. 덜 열심히 한다고 돈 덜 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자기 역할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여러분 그 역할이 한 30초? 왜 왔어? 가란 말이야? 30초? 근데 이걸 하루 종일 했으니 100번 이상 했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 갔을 때는 거의 이제 해질 무렵이었고 마지막 라이드였는데 그때까지 그렇게 열정적으로 한다는 게 전혀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와, 저 청년 되게 감동적, 열정적으로 하면서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저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 저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 와, 저렇게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제가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무엇인가 열정적으로 하는 게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 고린도후서 4장은 처음부터 직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4장 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졌으니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시작되는 4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직분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포도원의 품꾼에 대한 비유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오케이. 굿. 기억이 나시니까 힘이 나네요. 오케이.
거기 보면은 분명히 그 성경 말씀 예수님의 비유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포도원의 주인이 장터로 나가서 오늘 일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날 그 일거리를 주면서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라. 시간이 지난 후에 또 갑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또 갑니다. 오후에도 가서 일하라. 오후에도 가서. 여러분, 오후에도 가서 일꾼들을, 품꾼들을 산다는 것은 주인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쉬는 자가 없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꾼이다. 직분자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가치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동 문화처럼 하루의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장터에서 기다리다가 아무런 일을 못 찾는 사람은 굉장히 삶의 실망을 느낍니다. 가치를 못 느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은 삶의 가치를 느낀다는 이 이미지가 금방 옵니다. 그러니까 일을 맡긴다는 것은 가치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의 사역을 우리 모두에게 한 명도 쉬지 않고 그래서 해지기 한 시간 전에도 가서도 사람들을 불러 일하게 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그 말씀을 이제 지난 몇 주 동안 이 4장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포도원의 현장이 어디인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불러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일하고 있는 포도원이라는 현장이 어디인가? 이걸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의 직분은 교회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교회에서만 사는 게 아니죠. 가정에서, 세상에서. 그 우리의 삶의 터전이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현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내 영광을 위해 하라. 성경을 보니까 특별히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성직이 따로 없습니다. 성직, 거룩한 직분이 따로 없어요. 교회에서 하는 사역은 성직이고 밖에서 하는 사역은 성직이 아닌가요? 그럼 다 목사 돼야 되겠네. 다 선교사 돼야 되겠네. 아닙니다. 그런 말 안 하세요. 주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명을 다 사셨어요. 당신의 핏값으로. 그러면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서 드려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바로 우리의 포도원, 사역하는, 일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 성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그 성직의 자리입니다. 현장입니다.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 노릇, 어머니 노릇, 남편, 아내 노릇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이 직분에 대해 주시는 말씀이 좀 다르게 우리에게 들립니다. 이 직분이 꼭 교회에서만 해당되는 좁은 의미의 말씀도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직분이 뭐 소위 말하는 뭐 성직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는 주님의 성도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다면,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의 모든 직분은 성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쭉 보면서 여기에 주시는 그 직분에 대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의 직분자들로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학교를 다니든지, 내가 뭐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지 가정에서 나의 그 역할을 하든지 이게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되는 우리 거룩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죠? 충성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알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제 직분을 받으실 때마다 이 말씀을 꼭 우리가 접하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직분을 주셨다면
이 직분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해야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 딱 하나, 충성을 해라. 그렇죠? 잘하고 뭐 이거는 좀 둘째예요. 그냥 충성하라. 자, 근데 충성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끝까지 충성하라는 것이죠. 오늘 충성하다, 내일 충성 안 하면 그 충성 아닙니다. 내게 맡겨진 직분을 어느 뭐 특별한 환경 가운데, 아니면 어떠한 그 특별한 우리의 그 컨디션 가운데선 충성했다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나중에 뭐 힘이 없고 그러면은 충성하지 않, 그건 충성이 아니죠. 충성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가 이제 자신의 이제 임종이, 순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이제 인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내가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굉장히 중요해. 마쳤다, 지켰다, 싸웠다, 충성을 끝까지 했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직분을 맡은 자들로서 우리가 끝까지 충성을 해야 됩니다. 자, 바울의 경우에는 이 직분을 맡아서 살다가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자신에게 닥쳤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자세히 보았지만 8절 말씀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9절에 박해를 받기도 하고 또한 거꾸로 뜨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죽을 뻔한 고비가 참 많았어요. 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직분을 어떻게 지켰는가? 충성하며 끝까지 지켰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12절부터였죠.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복음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맡겨진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때에 죽게 될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웠어요, 많은 때에. 그래서 많은 때 이 복음 때문에 오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이 고난이 나에게는 사망으로 역사했지만 이러한 나의 사망으로 역사한 것이 너희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죽도록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눈물로 씨를 뿌리니까 거두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않으니까 때가 되매 거두게 하신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나에게는 사망으로 역사한 이러한 직분의 사명이었지만 이것이 항상 너희에게는 생명이 되더라. 그러면서 기뻐하고 있는 그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1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 이 사역을,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다가 충성되게 감당하다가 무엇을 보게 되었는가? 감사가 넘치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일이 넘치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직분을 충성히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거두게 하시는 이 엄청난 기쁨을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냥 고백을 기뻐 고백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비결이 어디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비결.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함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아픔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 직분을 내가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 삶의 터전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사람들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기 위해 내가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능력의 비결이 18절에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주목하는 데 비결이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목을 하네요. 여러분, 신앙이 경주라면은 골라인을 주목하지 않으면 가다가 힘들 때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렇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는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데 독수리가 왜 솟아오를 수 있냐면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리한 눈으로 어떤 새보다도 멀리 보고 자세히 봅니다. 그래서 하늘을 누비고 다니는 새들 중에 임금이라고 그들이 불려지는 것이죠. 보는 게 키인데, 바라보는 게 키인데 여기 분명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우리는 보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합니다. 보는 게 키였는데 안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능력의 비결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게 오늘 말씀이라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죠. 안 보이는 무엇을 보았다는 것일까?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직분을 감당하다가, 내가 세상에서 직분을 감당하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에서 내 사명을 감당하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서 생명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기 위해서는 안 보이는 것을 주목하며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는 무엇을 주목했던 것인가? 자, 여기에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안 보이는 속사람, 이걸 주목했다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보이는 것은 겉사람이죠. 근데 사도 바울의 경우 본인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하다가 겉사람이 계속 쇠해지는 것을, 낡아지는 것을 알고 있었죠. 여러분,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를 주라고 전했는데 얼마나 핍박이 컸겠습니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매도 맞고 뭐 찔리기도 하고 먹지도 못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질도 맞고, 여러분, 그의 몸은 계속 쇠하고 있었어요. 낡아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에 주목을 하지 않고 날로 새로워지는 자신의 속사람에 주목을 했다. 이게 키입니다. 안 보이는 속사람. 안 보이는 것이 이거죠. 속사람인데 이것에 주목을 하면서 내가 이 받는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받는 고난으로 인해 내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내 속사람이 더욱더 성결케 되고 아름답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 여기에 초점을 두면서 그가 기뻐하면서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속사람을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의 경우에 그가 이제 고백하는 한 말씀이 있어요. 그 갈라디아서 마지막 구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마지막 구절에서 마지막에 이제 두 번째 구절을 보면 6장 17절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이제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 이 거짓 선지자들, 또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더 이상 나를 대적하지 말라.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남깁니다. 자, 거기서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 무엇일까?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흉터를 가리키는, 스카를 가리키는 겁니다. 스카. 복음을 전하면서 채찍질을 39번, 3번이나 맞았어요. 그러니까 100번이 넘게 이 채찍질 맞은 스칼, 흉터가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이 쇠로 인해 썩은 이 살과 뼈까지도 얼마나 흔적이 많았겠어요. 건강을 챙기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해서 그에게는 위장병, 그 안병이 굉장히 여러 가지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닥터 누가가 이제 항상 옆에서 그를 보좌했던 것입니다. 흉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적이라는 것은 예수의 흔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예수의 임재를 가리키죠. 예수의 형상을 가리키죠. 흉터는 예쁜 게 아닙니다. 흉터는 보기 싫은 거예요. 흉터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그 흉터가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겉으로, 겉모습에 그가 집착을 했다면
흉터는 흉터로 남지만 그 흉터로 인해 자신의 속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는가에 여기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예수의 흔적,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임재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속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다가 주의를 하다가 가정에 충실하다가 세상에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와 정직과 성실을 일하다가 손해를 보고 때때로는 오해도 받고 그러면 내게 유리한 게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고 그러면 겉으로 보면은 쇠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그 어려움이 도리어 나에게 영성이 되고 여러분 영성은 고난에서 오는 거 아시죠? 고난에서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영성이 되고 나에게 그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되니까 바울은 이것을 보고 끝까지 간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자,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말씀인데요. 이 기도를 하기 전에 그 에베소서 윗면 그 컨텍스트 3장 1절부터 한 14절까지 보면은 오늘날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감추어졌던 전에는 미스터리 감추어졌던 비밀이었지만 이제는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 하나님의 경륜 이것은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명을 다 마치셔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완성이 된 전에는 미스터리였지만 이제는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속을 이루신 것이군요. 복음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 이 경륜을 알게 되고 또한 교회로 말미암아 그렇죠? 복음 때문에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생길 수 없는 자리에서 생길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막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 야 이건 복음의 결과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복음과 교회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제는 전에는 미스터리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닌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이 경륜을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을 이제 온 세상에 복음과 교회로 알려야 되는 선포해야 되는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 첫 번째로 하는 기도가 아까 그 기도입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우리 겉사람은 질그릇입니다. 그냥 깨져버려요. 쉽게 깨져버려요. 힘들고 어려우면 깨져버립니다. 절망스러우면 깨져버려요. 근데 그런 질그릇을 가지고 어떻게 끝까지 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을 온 세상에 어떻게 전할 수 있어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질그릇에 버팀목은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아까 그 기도문을 봤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었어요. 질그릇이지만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니까 깨지지 않고 끝까지 그 직분을 하나님의 이 경륜을 십자가의 복음의 교회로 말미암아 알리는 하나님의 이 경륜 이 하나님의 이 지식을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지혜를 온 세상에 알리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거기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겉모습에 집중을 하지 집착하다 속모습에 집중을 잘 안 합니다. 세상.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도 세상과 똑같이 사는 때가 참 많아요. 속사람의 중요성을 그렇게 우리가 인지를 못합니다. 이게 사실은 반대. 이게 바로 질그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도구로 만드는 것인데 겉모습을 치장하기에 바빠요. 나의 타이틀로, 명예로, 나의 위치로, 나의 어떠한 그 외부적인 미모로 이 치르기에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이 겉에 아무리 명예에 옷을 입혀봐도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겉에 아무리 우리가 치장을 해도 여전히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에요. 이거는 큰 본격적인 변화를 못 일으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겉모습에 우리가 집중하고 집착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냥 질그릇이에요. 그냥 깨져버리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귀한 직분을 주셨고 이 직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시면 충성을 할 수가 없어요. 질그릇으로서.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되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도리어 이러한 흔적들이, 이러한 흉터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라는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그런 이 직분 때문에 내가 감당하는 어려움과 아픔으로 인해 내 속사람이 계속 디벨롭되고 영성이 피어나고 여기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제 남편을 하나 아부 좀 할까요? 이제 50이 넘어버린 아내를 보면서 전에 못 느꼈던 아름다움을 봅니다. 어우, 닭살. 아, 죄송해요. 아, 정말. 참. 진짜. 전에 볼 수 없었던, 지금이야. 뭐 20대부터 만났기 때문에, 20대 초반부터 만났기 때문에, 그때와는 현저하게 다르죠. 그런데 그때 볼 수 없었던, 찾을 수 없었던, 본인에게 없었던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온 건가? 영성입니다, 영성. 영성에서 오는 거고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같이 이제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같이 쫙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흔적들이 있어요. 예수의 흔적들. 근데 그게 아름답게 만들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진짜 아름다움이 어디서 오는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자꾸 이 외모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뭐 외모를 아무렇게나 하라는 뜻은 아니죠. 이 외모의 단정함과 내면의 단정함은 같이 간다고 봅니다. 이제 같이 가는 게 분명하지만 어디에 집착하느냐 이게 문제죠. 어디에 집착하고 무엇이 먼저냐, 그렇죠? 그리고 무엇이 우선순위냐 이건 진짜 확실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 그렇죠?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 나의 속사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해 그 능력의 영혼의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그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송이 있어요. 찬양.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근데 그 앞부분 이제 옆에 있는 분께 형제면 형제님, 자매면 자매님, 형제님 자매님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답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왜 나한테 당신이라 그래? 화내지 마시고 형제님 당신, 이 좋은 뜻에서 형제님 자매님 당신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있잖아요. 보는 게 키입니다. 보는 만큼 날라요. 독수리가 그렇게 나르는 것은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라보는 게 중요한데 보는 게 무엇이 중요한? 우리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워지는가. 내 속사람이 겉은 내가 낡아질지라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우리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안 보이는 것 첫 번째, 주목해야 되는 안 보이는 것 첫 번째가 우리의 속사람이고 두 번째는 장차 받게 될 영광입니다. 장차 받게 될 영광. 중요한 것은 장차입니다. 장차.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자,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죠. 한쪽에는 잠시적인 환란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지금 이 환란이 경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환란이. 여러분, 환란이 근데 경한 것입니까? 예수를 전하다가 또 예수님의 직분을 갖고 살다가 주님의 직분자의 신분을 갖고 살다가 때때로 오해도 받고 손해도 보고 사람들에게 공격도 받고 그럴 수 있죠. 이 받는 환란이 경한 것인가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사역하다가 시험 받는 사람이 경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되게 버거운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버거운 것이지만 사도 바울도 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죽게 돼 버거웠죠. 버거운 것인데 비교적으로 할 때 이건 가볍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버겁다고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것이 여기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이것은 잠시적인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이거는 영원한 것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 그의 삶에서 보였던 것은 환란이에요. 복음 사역 때문에. 이 직분 때문에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이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할 때 언젠가 상급을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 보이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뭔가?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자, 보셨나요? 믿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은 안 보이는 것을 실상으로 증거로 붙잡고 사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 세상이 말할 때는 보이는 것이 다다, 물체적인 세상, 물리적인 세상이 다다 하는데 성경은 안 보이는 게 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 보이는 또 다른 세계, 우리에게 안 보이는 또 다른 세계, 영의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진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세요. 저는 있잖아요, 밤에 이제 별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에 오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별을 많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같은 날 아마 나중에 화창하면 별을 볼 것 같은데, 별을 보면은 이 사실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별이 있잖아요. 광년,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수년에 거쳐서, 심지어는 수백 년에 거쳐서, 심지어는 수천 년, 수만 년에 거쳐가지고 빛이 비치는 거 아시죠? 우리 다 알잖아요, 과학적으로. 그러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저 별빛이 실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미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 수만 년 전에 비쳤던 빛을 지금 보는 겁니다. 내가 보이는 것이 실상이라고 하는데 실상이 아니야. 어쩌면 지금은 저 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실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역설적인 우주예요. 보이는 것이 실상이 아닌 역설적인 우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우주의 모습이 실상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실상이 아닌 것을 보고 느끼고 있는 우주에 우리가, 역설적인 우주에, 우주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 안 믿겠다, 못 믿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안 보이니 못 믿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우주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현실이 어차피 이미. 여러분, 물리학을 공부해 보면 이 타임 앤 스페이스, 그렇죠? 이 그 공간과 시간과 이 또 그래비티, 중력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느끼는 것이 그게 아니다라고 증명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러한 우주와 세상이 아니다, 그러한 리얼리티도 아니다라고 이게 과학적으로는 이미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설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믿겠, 못 믿겠다 하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미 안 보이고 모르는 것을 실상으로 붙잡고 있는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이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질그릇이 얼마나 볼 수 있겠습니까? 이 과학적으로도 한계가 다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아예 믿음으로 우리에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너희는 안 보이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이 영광입니다. 보이는 것은 지금 직분을 감당하면서 받게 되는 고난이에요. 아픔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이렇게 그 채워야 되는 그런 아픔입니다. 이게 실제거든요. 근데 이것은 아무리 버겁지만 경한 것, 지나가는 것, 먼지와 같은 것, 바람과 같은 것, 근데 영원한 것, 안 바뀌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영광을, 이 장차받을 영광, 상 주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 하나님의 눈은 세상을, 온 세상을 두루 살피사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사유, 이 직분을 오늘 힘들지만 감당하면서 장차 그분이 주실 이 영광, 상급을 바라면서 사는 것이, 이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진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콜링을 하십니다. 그렇죠?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콜링을 하시는데 아브라함한테 너의 아비 본토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 당시에 아비의 집 본토를 떠난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입니다. 그 밖을 나가는 이상 나가는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보장이 안 돼요. 그렇죠? 너의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거긴 우상이 가득하니까 나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 떠나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12장을 계속 보면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서 즉시 가뭄이 생겨요. 못 살게 됩니다. 살 수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가족들과 이제 종들을 데리고 애굽, 이집트로 갑니다. 근데 이집트로 가가지고 가정에 위기가 생겨요. 자, 이게 1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여 어디 갈 줄지 모르는데 그 말씀에 모든 것을 걸고 순종을 했는데 순종의 결과는 가뭄이었고 가정의 위기였습니다. 자, 이게 12장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2장에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뭐예요? 여기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거기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명확합니다. 순종하는 것 자체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있잖아요, 12장부터 하나님의 선한 콜링이 이루어졌고 아브라함은 12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은 이제 12장을 거쳐서 13장, 14장, 15장으로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근데 12장을 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가 순종하며 나가는 그 순간 이루어졌고 계속 이루어질 것인데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느끼는 것은 순종의 결과에 가뭄과 가정의 위기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통과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13장으로 갈 수가 없고 14장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순종하는 것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결과에 따라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르게 돌려서 얘기하면 주의 일을 하다가 실패를 하더라도 옳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눈에는 그 실패가 성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옳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 자체의 의미가 있지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게 12장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안 보이는 영광, 그 상에 내가 눈을 돌리지 못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지금 주님, 이 직분에 순종하기 위해 순종하다가 일을 하다가 막 가정이 힘들어지고 갑자기 그냥 어려움이 닥치고 가뭄이 생기고 그럼 여기서 포기할 거예요? 보이는 것 때문에 포기할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을 붙잡고 이걸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럼 15장에 가고 17장에 가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믿음을 가리켜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였던 믿음을 가리켜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가리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들의 입장에서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이렇게 직접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면에서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땅을 너에게 주어서 수많은 후손들을 주리라 했는데 땅이 없는데, 기업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실제적인 experience, 실제적인 그 경험에서는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게 진짜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서 보고 장차 주실 상급이 진짜 약속이었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그 앞부분을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city, 내게 약속하신 성이, 기업이 세상의 터 위에 세워진 그 city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터전에 세워지신 성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세워지는 시리는 세상과 함께 지금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지질이 났는데 여러분 언젠가는 흔들려요.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언젠가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게 세상의 터전 위에 세워진 시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걸 깨달았어요. 언젠가 없어질 터전 위에 세워질 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궁극적으로 부르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세우신 움직이지 않고 지나가지 않는 터전 위에 당신의 나라에 세워주신 그 시티를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멀리서 보며 환영하며 이게 진짜구나. 그렇죠? 세상에서 나그네는 여기 집착할 때가 아니잖아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의 그 정류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나가는 곳을 이것도 버겁겠지만 이것도 좋겠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의 영광,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상 주시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십니다. 자, 11장 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보셨나요?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그 상황에도 그 환경에도 계시고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의 결코 지나가지 않는 상을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것이다. 자, 모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26절에 모세에 대해 다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멋지죠? 그렇죠?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 남아 있었으면 애굽의 모든 보화와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는 그냥 주어졌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주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과감하게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제 통해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내 직분을 감당하면서 쉽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직분 제대로 감당해 보세요. 오해도 받고 참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근데도 끝까지 충성하려면 이걸 봐야죠. 하나님이 상, 내가 이미 세상에서 상 받으려고 했나?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welcome to the club. 인정 못 받는 사람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그래요. 인정을 더 받기 싶어요. 그래서 막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있고 하나님이 보시고 언젠가 상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믿음의 필수라고 했는데 그렇죠? 믿음의 필수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게 필수이잖아요. 이것이 필수라면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주님을 위해 살면서 오해도 받고 왕따도 당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내게 직분 주신 자에게 내가 그분에게 충성해야죠. 충성을 하기 위해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있지. 하나님이 아시고 있지. 하나님이 언젠가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나가는 터전에, 흔들리는 터전에 세워지는 상급이 아니라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터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지는 그 상급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 일사가고의 주인공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사셨고,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 원자탄이셨던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사셨죠. 그렇게 사셨죠. 상급을 바라보고. 이게 멋진 삶이에요. 이게 세상을 바꿔놓는 삶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직분이 째째한 직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이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이 직분이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좀 달라야 돼요.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시선을 안 보이는 속사람에게 돌려야 되고,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바라고 살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과감하게 미련 없이 놓고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신 우리 주님, 주님이 주신 그 기업, 생명보다 귀한 것을 오늘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똑같이 보이는 겉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깨지고 넘어지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어서 속사람이 강건하여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장차 받을 영광에 주목하라. 지금 지나가는 것에 주목하면은 억울하다, 공평하지 않다, 힘들다, 넘어질 수밖에 없지.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분명히 그대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일편단심으로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직분을 감당하면서 참 많이 힘들어하고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나요? 하나님, 오늘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실히 깨닫게 해주시어서 새로운 힘으로 회복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분자들입니다. 충성되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